경찰관으로서의 업무가 다시 시작됐다. 예, 저 신고하신 분이죠?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세요? 신고하신 분 맞죠? 네. 예. 신고하신 분. 네. 예? 네, 전화 좀 해봐요. 어떤 전화? 이거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요. 폭행을 당했다며 눈물을 쏟아내는 여성. 전화를 안 받는데요? 처벌이요? 네, 가방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맞으셨잖아요.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적어 내가 연락할 테니까 내일 당장 일일 거야. 처벌할 거예요. 나 그 가방 안 놔둘 거예요. 가서 피해 조. 네, 네 해야 해요. 하자고 피해 조사를. 담배랑 같으면 담배랑 가면 사와봐요. 담배 없지 우리가. 언제든가 사오라고. 또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새벽 6시경이에요. 오늘 30분 전에? 네! 어디에서? 호텔에서요. 어디 모셔도 돼? 네! 자리 붙다 봤다고 어디 빵 한 대 때렸어? 네! 어디 빵? 오른쪽 왼쪽? 오른쪽! 피해 조소를 하시고 아가씨는 돌아가시면 되고 이제 그 때린 사람은 그 담당 형사가 잡을 거예요. 저기 이렇게 적어놔요. 도망가요. 형사한테 알려줄 테니까 저기 나를 속였다고 내가. X 아니야? 예. X이요? 언뜻 듣기에도 복잡한 사연. 그럼 나오면 정발해요. 4049번. 피해자는 길에서 만난 노인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일을 당한 모양이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 문제, 폭력 사건까지 얽힌 셈. 비록 피해자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으니 그녀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파출소에서는 이례적인 동행. 김재훈 파출소장이 막내 순경과 함께 순찰에 나섰다. 뭐 순찰을 많이 해야 돼. 세월 따라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 탑골공원의 풍광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 대선배는 막내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다. 예전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 관리가. 담장이 이렇게 없었고 아무나 막 들어와서 여기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판이었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요즘 얘기하는 뭐 가스 아줌마들도 막 여기에 진을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경찰이 대대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노인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여기서 뭐 자기 연설하시는 분도 그 당시에는 막 있었고 자기가 뭐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또 글 쓰시는 분들은 막 그 쫙 글 써가지고 이제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 부류의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놀고 또 뭐 한쪽에서는 또 뭐 약주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문화는 없어진 것 같아요. 내일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나 점점 화려해지는 도시 어딘가에는 일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이들과 그들이 겨우 삶을 견뎌내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종로의 파수꾼들이 야간 순찰에 나섰다. 상처 같은 거 괜찮으세요? 얼마 전 병환을 견디다 못해 자살 시도를 했던 아저씨. 무조건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바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형님한테 한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형님한테 연락이 닿는데 수원인가 살고 계시대요. 수원인가 살고 계시는데 그 연락받기를 이제 거부하고 계세요. 연락을 거부한다. 피부치가 연락받기를 거부한다니 실망이 컸던 모양이다. 전화번호 아시죠? 거기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전화를 하시면 도망을 치듯 떠나온 고향. 뒤늦은 후회가 방안을 감돈다. 뭔가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저분의 의견만 너무 존중해서 또 그 가족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좀 그 좀 단절된 가족의 관계라든가 이제 뭐 무너져버린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런 신뢰나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맨눈으로 눈앞에서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죠. 아, 할머니 혼자 계세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형님 어떻게 요즘 뭐 별로 안 추우세요? 방? 난방은? 방 따서요. 방 따서요? 어떻게 방이 따서요? 다행이네요. 난로 따로 안 켜시고? 난로, 난로. 난로 안 켜요. 난로 안 켜요? 아니, 좀 와서 위험해서 안. 예, 네, 위험하죠. 저희 지금 누나 순찰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종로에 가 파출소에서. 네. 누구 때? 굉장히 활약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수술하신 지 2년? 2년 됐죠. 네, 2년 됐죠. 이제 만 1년 되죠, 지금. 만 1년이고 네. 횟수로는 그냥 2년. 네. 진진은 어떻게 되세요? 언제 내가 여기다 끓여가지고 지금도 저녁 먹었어요. 다 끓여서. 힘드시죠? 많이 음식물 넘기는 것도. 네. 한때는 다복했던 가족. 바깥 어른이 국군 장성까지 지냈으니 행복한 추억도 많을 것이다. 그간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좋으시겠어요. 쓸쓸한 노년이 안타까운 김석주 순경. 자, 할머니 제가 이거 단축번호로 저장을 해드렸어요. 5번에 저장해놨으니까 네.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5번? 5번? 네. 5번에 하시면 돼요? 네, 네. 기억은 잘해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좀 먹었어요. 다른 거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다른 거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지내시는 데는 네. 괜찮으시고? 네. 이제 혼자 있어서 그냥 반찬을 제대로 못해 먹으니까 그렇지. 저희는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